자, 그리고 이어서요. 무슨 힙 에이덕턴 지금 다 아까 얘기했던 거고, 그죠? 그러면서 뭐 일리오티벨 밴드 스트레칭, 햄 스트레칭. 야, 이거 뭐 사람이 이렇게 각도가 나올래나? 자, 이렇게 한다라는 이유가 이제 레럴과 그 포지션 키넥시는 같이 스트레칭 해준다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어떤 트렁크와 연결된 그 키네릭 체인 라인, 페셜 라인을 같이 스트레칭 해준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전반적인 움직임을 어떤 구간만 좋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구간 스트레칭 했으면 그래 크게 스트레칭 전체 다 나올 수 있게 스트레칭 해주는 거 중요하고요. IT밴드 스트레칭은 왜 이렇게 많아? 그죠? 왜 그럴까요? 그만큼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IT밴드라는 조직은 사실 우리 그 인간이 직립보행을 하면서 훨씬 더 이제 중요하게 기능을 하게 되는 그런 조직인데요. 그만큼 IT밴드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재밌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IT밴드가 문제가 있으면 뭐예요? IT밴드 신드롬이라고 판단하시겠죠. 근데 정말 재밌는 건요, IT밴드에 어떤 플렉시빌리티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IT밴드 신드롬이 나오느냐? 절대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데 문제를 빵빵 터트려요. 어떤 문제요? 제가 말씀드렸죠? NTL은 리페인 나올 수 있습니다. IT밴드는 뭐 당연히 문제 나올 수 있겠죠? 같이 문제가 생기고요. Exercise related leg pain이요. 아킬레스와 직접적인 연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플레나 페시아에서도 영향이 있습니다. 예. X자 다리 나오게 되고 발 프로네이션 좀 더 일어나게 됩니다. 예. 이런 것들 많이 문제가 일으켜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IT 밴드를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러너들에게 especially distance runner요. 장거리 달린 사람들한테는 폼 롤러 예. 붙이고 살아야 될 겁니다. IT밴드 lateral line 항상 스트레칭 STM 해주시고 rehab 들어가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중둔근 강화시켜야 되고요. 중둔근 강화하는데 왜 안 될까요? 소둔근 소프트시 모빌라이저 해보세요. 으악 하고 비명을 지릅니다. 네. 중둔근이 기능을 살릴라 하는데 소둔근이 제대로 안 들어오니까 복합적 기능 안 나오잖아요. 그죠? 기능 같이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항상 기능적으로 접근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간단하게 스페셜 토픽 뒤쪽에 있는 건데요. Return to running program이라는 거예요. After resting 4 or more weeks due to injury or surgery. 자, 한 4주에서 또는 6주 정도로 쉬었다라고 했을 때 갑자기 어떻게 달리기를 다시 할 거냐? 아우, 내가 뭐 1시간 뛰었으니까 그래 4주 쉬었으니까 다시 1시간 뛰면 되겠지. 자, 심장도 못 따라오겠지만 몸도 못 따라옵니다. 왜요? 탈러런스가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첫 번째, 30분 정도 걷는 훈련 해주시면서 alternating 1 minute normal and 1 minute fast. 무슨 얘기예요? 걷는 거를 30분 하는데 1분 천천히 그냥 보통으로 걷고 1분 좀 빨리 걸어서 점차적으로 올려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좀 1.5분 fast 보이시죠? 노멀? 그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스피드를 내주실 때 alternative로 들어가서 우리가 tolerance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접근해 주시고요. 기억하시죠? recovery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 그러면서 이제 running 들어가게 되고 매일 뛰는 게 아니라 뭐 격일로 이게 뛰게 되는 거고 점차적으로 이제 기능을 스피드를 붙여주는 그런 식으로 프로그레시브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무작정 빠르게 많이 달린다라는 게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되실 수 있습니다. 카메라의 위치를 다시 잡고 있습니다. 뭔가 오케이 카메라가 아니에요. 핸드폰입니다. If doing well, resume a training schedule, increasing the duration, intensity, and frequency appropriately. The key is to avoid re-injury. 다시 손상되는 걸 막아줘야 돼요. 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라고요? 이 러너가 recovery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 뛴다라는 것도 곤란하고요. Interval training 들어가 주셔야 되고, strengthening, plyometric 견딜 수 있다면 들어가 주세요. 그렇게 해서 회복할 수 있도록 적응할 수 있도록 그 자극에 그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발이나 정강에 스트레스 프랙처가 있었다라고 해서 그냥 쉬고 뼈가 붙었으니까 차근차근 뛰면 되겠지. 요거 오산일 수 있습니다. 바이오미케닉적으로 역학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발이라든가 섭탈라 조인트, 앵클 조인트부터 해가지고 니까지, 힙까지 전부 다 어떤 역학적으로 구조상의 문제가 있을 때는 올사릭 뭐 등등 리헵 등등으로 반드시 접근을 해주시는 것이 똑같은 손상이 또 나오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키가 된다라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포스트라이트가 수술하고서 돌아왔을 때는 여기 보시게 되면 뭐 5분 뛰고 1, 2, 3, 4, 5, 6, 7이죠. 왜 7개일까요? 일주일이 7일이잖아. 5분 훈련하시고 안 뛰고 5분 훈련하고 안 뛰고 7.5분이네요. 안 뛰고 이런 식으로 계속 떨어뜨려주면서 시간을 점차 늘려나가세요. 그러면서 무작정 이렇게 뭐 접근하지 마시고 저기 인터벌도 해주시고 부족한 것 같은 카리오 액티브에 다른 거 해주세요. 바이크 자전거 탄다거나 일리티컬 탄다거나 물에 들어간다거나 여러 가지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원래 부족했던 부분 있죠. 밸런스적으로 안 좋은 것들 그런 것들 다 잡아주시면서 이 카리오 베스큐어 능력을 돌이키는데 사실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훈련만으로는 못 돌려요. 그래서 일리티컬, 스테이셔너리 바이크, 물 들어가는 것들 다른 훈련을 해주시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어떤 수술을 했겠어요? 하지 관련 수술해서 이제 러닝으로 돌아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지 훈련 같은 거 네 해주세요. 다른 형태로라도 어떻게서든지 카디오바스큘러 스트렝스를 올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좋고요.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스트레스 팩처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아이고. 스트레스 팩터 같은 게 우리가 4에서 6주 정도를 쉬게 되거든요. For the first 4 weeks, run every other day for the time allotted. 반드시 4주 지나고 나서 매일 뛰지 말고 하루 뛰고 하루 안 뛰고 이런 식으로 시간 조절, 거리 조절 해주시면서 점차적으로 접근하시고 리커버리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나머지 훈련은 카디오 액티비티는 엘리프티컬, 스트레스 바이크 등등으로 대체해주세요. 그런 식으로 해주세요. 웜업, 쿨다운 항상 중요하고요. 그죠? 절대 이제 잊어버리면 안 되는 부분이고 run up to but not into the pain zone. 무슨 얘기냐? 뛸 수 있는 만큼 뛰세요. 하지만 통증이 더 나올 것 같다. 통증이 심해진다라는 zone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뛰는 게 아닙니다. 네. 그리고 아이스 꼭 해주시고요. 네. 10분이라고 하는데 이제 발 같은 경우에는 20분 동안 아이스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왜요? 시킬 게 많지 않아. 그쵸? Do not progress to next allotted time if symptoms occur when running or if limping. 통증이 나거나 그걸로 인해서 불편하게 걷는다라고 할 때는 절대로 거리나 시간을 늘리지 마세요. 네, 일주일 정도 시간을 충분히 두는 게 좋습니다. 그쵸? 대체 훈련 해주고요. Do not forget push grip strength training exercise on off days. 안 뛰는 날에 스트렝스 엑서사이즈 반드시 해주십시오. 달리기 선수라고 달리기만 하면 네 빨리 다칩니다. 골프 잘 치고 싶다고 골프만 치면 네 허리 팔꿈치 다 나가죠. 야구 잘하고 싶다고 공 빨리 던지고 싶다고 공만 던지는 게 아니라 뭐예요? 트레이닝, 스트렝스 트레이닝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